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얘기가 참 많은 시장이어서요. 빠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또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분 오늘 좀 괜찮으셨을까? 비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도 지금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오늘 하루 버텨냈다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마감 직전에 어떤 판단이 가장 현명할 수 있을지 같이 시장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기관 순매수 탑10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을 담습니다. 현재 그림 나오고 있고, 뭐 삼성전기 등등 밥캣 흐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어디로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힌트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썩 그렇게 좀 방실방실 웃고 있지는 않아서요.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수를 일부러 이렇게 누르는 걸까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금리도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그 과거에 했던 행보를 그대로 최근에 후보 지금 임기 중에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까지 이게 주무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추세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하지만 알려주세요. 네. 트럼프 후보자가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금리 관련돼서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고, 그러면 집권당한테 유리할 수가 있을 테니, 그런 표심 때문에 첫 번째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이러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드리는 이유는 있겠죠. 뭐 제조업 관련돼서 트럼프 후보자가 많은 부분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더욱더 많이 부각시키기 위한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게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많이 줬다는 프레임을 이제 주게 되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사실 어제 좀 좋았잖아요. 뭐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국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혹은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미칠 건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반기 사실 AI가 계속적으로 주도를 해왔던 부분이 많았었었는데, 네. 그런 AI와 빅테크에 대한 집중화 현상이 조금씩은 이제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점점 돌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과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는 어제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제조, 뭐이 인프라, 뭐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도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야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쪽이 중간중간에 뭐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에서는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을 네.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사실상 이렇게 해서 끝난다? 물론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될수 있기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볼 수밖에 없게 되는, 워낙 상반기 동안 많은 부분 랠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랠리에서 주도주가 변화되게 됐을 때는 일단은 이 많은 수급들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도 예전에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도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의 리쇼어링이다 뭐 이러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투자 센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조금은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군들에서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저가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저가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읽혀지긴 합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오늘 프로시선 시간 전에 대기실에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HTS 막 바라보시던데 아, 어떤 제가요?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오늘 시장 보면서 네. 막 고민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그래.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 보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트럼프의 그런 이러한 발언에 네.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인 거잖아요. 그건 맞고. 그러면 앞으로 대선 전까지 역시나 결국에는 지금의 높았던 쪽에서는 비중 확 줄이고 트럼프 수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확실히 컬러는 대선 11월까지는 열어질 거다라는 기조세요? 그건 이미 7월 1일 날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미 시작이 됐다. 네, 됐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잘 보세요. 6월에서 7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선 토론이 있게 되면서 7월 첫 주에 어떤 섹터가 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금융, 그리고 바이오, 주후반에 반도체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초에 방산 갔잖아요. 반도체를 제외를 하고, 저는 반도체도 좀 트럼프 수혜자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 바이오, 방산. 이거 이제 12시 프로에서도 한번 얘기 나눠봤었지만은 네. 다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월 들어와서 이미 시작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빨라졌다라는 거죠. 빨라졌다라는 거. 만약에 피습이 없었다라면 이렇게까지 빨랐을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레이건 같은 경우도 피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한 개 주 빼고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을 시장에서는 떠올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말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트럼프의 어떤 수혜가 된 섹터들은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처럼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혜가 된 섹터가 개인적으로 시가총액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쪽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야 오늘 같은 시장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천군이겨라 백군이겨라 이거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세 섹터 이겨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하고 맞춰야 되니까 이기는 섹터에 붙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시장 바라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TSMC 실적이 나왔잖아요. 2시 반경쯤에.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2분기 실적, 매출액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좋았어요. YY, QOQ, 컨센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응? 글쎄요. 일단 실적 좋은 건 과거고 지금은 리스크가 더 커라는 심리의 반영일까요, 과장님? 사실 오늘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었죠. TSMC 네. 실적 발표. 근데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올 거라고는 다들 알고 있었죠. 예. 다만 이제 어디를 쳐다볼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이 TSMC가 무언가 새롭게 얘기를 한 것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내내 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혹은 HBM 관련된 AI 관련돼서 네? 좋았던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나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좋게 반영이 됐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금의 불확실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건 TSMC 니네 앞으로 반도체 니네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라는 부분에 불확실성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실적보다는 이러한 투자 센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번 돌리는 걸 봐야지만 거기서 움직임이 우리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약간 더 확인하고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일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종목마다는 조금씩 달라요. 네. 어떤 것들은 양봉을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양봉을 기록한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나마 더 수급에 대한 매수세가 붙는구나라는 정도로서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SK하이닉스 실적 기다리고 있던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TSMC 때처럼 실적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으니까 난 계속 뭐 기간 조정 내지는 뭐 가격 조정 할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종태근 이사님, 그럼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지금은 뭐 반영할 것 없다라고 보세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제일 하단의 종목 이슈, 그다음에 네. 업종, 그다음 상대 시장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한 번씩 드렸거든요.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은 종목 이슈고 그리고 트럼프는 시장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커요. 시장 이슈가. 시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얘기로 인해가지고 기술주가 흔들리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흔들렸고 그리고 대만에도 방위비를 분담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TSMC가 또 흔들렸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삼각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TSMC와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되면 하이닉스는 안 흔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더 아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하이닉스는 실적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의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겠지만은 좋은 실적보다는 다른 곳에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저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느긋하게 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반기에는 하이닉스였다라면 하반기는 삼성전자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뭐 텔레그램 통해서 이렇게 노는 얘기했는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마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어떤 소식인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언론에서 대만을 인용하면서 삼성전자 HBM3E 엔비디아 테스트에 통과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임박이 아니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그래요? 정태규 선생님 이어해 주세요. 이게 그 얘기가 나와서 아마 제가 봤던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갤럭시 같은 경우에 신작 같은 경우 어디서 유출이 되냐면 항상 중국에서 먼저 유출이 되거든요. 모델 같은 경우 외부 같은 게 노출되는데 그죠? 네. 노출되는데 이게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 얼마 전에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이 대만의 납품 기업을 통해가지고 통과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중국 쪽으로 좀 먼저 노출이 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지금 8월달, 9월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8월달, 9월달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퀄테스 통과가 네. 저는 HBM4가 이제 실적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호환성 검증 TSMC 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 흘러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8월달, 9월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다는 아이디어 전환, 생각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반도체 단에서 가장 못 가서 언제 가나 싶었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시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이 또 바뀌었어요. 하반기에는 또 완벽한 흐름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혹시 빗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후두둑 후두둑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나가던 종목에 비가 내리고 있다. 바로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 역시나 과장님,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하게 이 종목들도 보시는 거예요?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관련된 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SK하이닉스의 투자 심리 좋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려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약간 더 다른 종목들 대비 하락폭을 유지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리레이팅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외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땐 이런 종목군들을 빼놓지 않고 들어올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 이 가격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사와보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같아요. 위에도 더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도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서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대두된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뭐 포트에 정말 일부를 사보는 건 오케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유의미하게까지 실기까지에는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심정적으로는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봐도 조금만 사보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사보자. 보초병 좀만 풀어보자. 이 정도로 정리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외국인은 가수급상 두 종목에 들어옵니다. 기관은 나가고 있어요. 과연 어느 관점이 또 맞을지 여러분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퀄테스트 승인 관련해서는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시대라고 한다면 아니면 삼성전자의 이런 소식이 오피셜리하게 들려오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레벨이 낮은 삼성전자향 밸류체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결국 시장이 HBM에 머무게 된다라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선택을 했을 때 상반기에는 하이닉스였다라고 될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분위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딱 HBM 이슈에 묶여있다라면은 네. 이제는 가격 문제인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똑같은 매력이 있는데 누가 저평가가 돼 있냐. 그렇게 아마 외국인들 기관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승자가 될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옮겨지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눈이 많이 얘기했지만은 가지 못했던 레거시 쪽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하이닉스가 주된 어떤 대장 역할을 했었고 그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장 역할을 했었고 제한된 설비 내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후공정 뭐 테스트 쪽으로만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전공정 쪽으로 시선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럼 공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모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연결고리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역이 확장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를 오늘도 빠지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에도 엑시콘하고 네오센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정말 무너지는 섹터고 안 좋다라면은 저 뉴스가 나왔 오늘 그 엑시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CXL 관련돼가지고 그 D램 2.0 검사 장비 이제 납품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반도체가 정말 안 좋다면 그런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저는 반응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뉴스에 주가가 반응한다라는 건 그래도 반도체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아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와닿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으니까 좀 버티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힘을 냈으면 합니다. 사실 문제는 미국에서도 반도체주 신용거래가 많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을 지나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때는 분명히 있다. 반도체 이 업사이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점으로 만들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희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장에 강했었던 쪽인데요. 지금 다 어디 갔지 싶은 쪽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부분, 한전기술, 한전산업 여기 쪼로록 모여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여기 같이 모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요. 아마 같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론이 나오면 그때 사자. 이 이슈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뚫으면
교두보 역할을 이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쭉쭉쭉 추가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세론 시 매수 가담하자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 맞나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해야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더 많이 내려가면 해야죠.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불확실성이 낮았다면 오늘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이 세론으로 연결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이 되게 짧게 짧게 나오는 구간 속에서는 이러한 이제 뉴스 플레이로 인한 이 상승이 나왔다면 충분히 수익 쪽에 대한 연결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기간이 200만 주 가까이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450만 주 가까이 매도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원전이 이제 교두부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다음 교두부는 언제 나올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2025년도가 넘어가야지만 그때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아니면 우선 계약자가 이제 본계약으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서 추가적인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당연히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도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한전산업이 상한가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것이 풀렸을 때부터가 사실상 이제 오늘 계속 차익이 나오겠구나는 것을 의미를 했던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게 정부 사업이잖아요. 예. 정부 사업인데 얘네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반대로 대환고래라든지 유전 관련된 사업에서 있는 종목들이 튀어올라요. 맞아요. 그만큼 수급에 대한 이런 이 역전 현상이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한 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욱더 가속화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환고래 관련돼서 그렇다 아니다라는 쪽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확실히 정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밸류업, 원전, 그리고 이러한 대환고래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는 계속 많이 줄 것 같아요. 기회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한수원과 발주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내년인 거죠? 내년 상반기쯤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잔잔한 움직임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이클이 워낙 긴지라 원전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기회는 줄 수 있다로 저희는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가장 네.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이 세 개 거래대금이 모인 쪽 우리 기술까지 포함이네요. 네. 어디가 가장 수혜가 크다라고 한전 기술이죠. 한전 기술 네, 설계 한전 때문에요. 기술.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네. 과거 언제냐면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술 받았을 때도 예.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 한전 기술 그때는 두산 중공업이었죠. 그 두 종목이 가장 강해갔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따라간 양상이었었거든요. 제가 질문도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 그거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수술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결국 돈이 되느냐 아니냐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1차적 수술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설계를 가져온다는 거고 그럼 주도권 누가 있습니까? 한국 전력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전 기술 설계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대장이 무조건 한전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장은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정해졌고 그러면 기자재 쪽은 누가 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답은 나왔어요. 오늘 이 원전 수술 소식 나오게 되면서 동반해서 같이 급등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한신기계, 보성파워테, 네. BHI 이런 것들이 같이 떴다가 동시에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희망고문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될 거야. 희망고문. 근데 그 희망고문이 끝이 났거든요. 이제 됐다거든요. 됐다인데 그래서 언제 할 거야 이거는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희망고문이 어쨌든 주가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희망고문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부터는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대장이 한정기술인 거고 그러면서 한정기술 플러스 해가지고 가는 기자진 또 뭐가 있느냐고 여쭤보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정기술 두산엘리베이터가 갭상승 뜰 때 같이 갭상승 떴던 종목들이 나중에 같이 동반해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화면에도 고성 파워텍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이 떴다가 가라앉았잖아요. 네. 지금 한정기술하고 똑같이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중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차트 돌려보시면 거의 대부분 벼락 음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갭을 만들었던. 그렇죠. 벼락 음봉 나온 종목들이 나중에 또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또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장은 설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땡겨올 수 있는 한전 기술 쪽으로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기도 가능해요? 오늘 그 벼락 음봉 맞았기 때문에 네. 좀 별이 반짝반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해소가 되려면 2,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느긋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조선 같은 경우도 느긋하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었거든요. 원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고민하게 하는 쪽이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본다면 원전, 방산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건설. 근데 2차전지는 그동안 매 맞다가 오늘 왜 오르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이제는 더 내릴 곳이 없다. 가자 이건가요? 과장님? 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궁금해요. 물론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던 건 약간의 빈집털이의 이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피해 관련된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한 3일 동안 미리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레벨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00 섹터가 보다 더 추세적으로 이런 부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에서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우리한테 올라와야 될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우리의 눈높이가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낮추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는 GM이 이제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하향 조정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도 보게 되면 성장률 관련돼서 아직까지 하향 조정 안 했어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회사들에 대한 눈높이가 덜 낮아졌다는 것이 이 주가가 기조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자재에 관련돼서도 가격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 가격이 빠지게 되면 판가 정가를 못하게 되니까 지금의 많은 이제 이 가정을 세워놨던 게 하반기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 판가 전이 가능하다. 다 이 실적의 논리였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소 조금만 약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런 바닥 권을 유지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강도가 조금 약해진다는 걸 의미를 할 테니까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라든지 네.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중간중간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빈집털이 성격으로 올라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가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거 업황과는 무관하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이제 시장의 안정화가 나오게 되면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죠?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